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하만을 너무 사랑한 사나이의 이야기야. 어? 나 이거 신문에서 봤어. 신문에 난 적은 없는데 하긴 한때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지. 주인공 하만 장씨는 고향을 너무나 사랑한 청년, 아니 중년이었어. 고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도 마다할 정도였으니까. 아니 그 정도야? 어쨌든 그의 고향 사랑은 놀랄 정도였어. 먹고 살려고 서울 상경했던 것이 어느덧 20년 차가 되었으니까. 그럼 거의 서울 사람 아니야? 그런데 하만 장씨는 고향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서울 생활을 접고 하만으로 이사를 왔지. 20년이면 집이고 직장이고 다 서울에 있을 텐데 대단하다. 하만으로 돌아온 안장씨는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고향 사랑 기부제를 알게 되었지. 고향 사랑? 뭐? 그게 뭐야? 내 고향에다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지. 오, 야 그런 게 있었구나. 어쨌든 고향 사랑 기부제를 알게 된 안장 씨는 하만의 평생 벌어온 거액의 돈을 기부하게 된 거야. 어, 전액을? 아니 전액 말고 거액. 그래서 안장 씨는 바로 군청으로 갔어. 아 군청에서 좋아했겠다. 그래서 기부는 했대? 아니 기부는 실패했어. 야, 기부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게 있어? 안장 씨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야.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를 하려면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기부를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자기가 하만에 살고 있다면 하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고향 사랑 기부제 기부하러 왔습니다. 하만에 살고 계신가요? 네. 아 그럼 기부하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안돼. 아 말도 안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안장 씨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어. 평생을 꿈꿔온 기부를 할 수 없다니 말이야. 아, 평생 꿈꿔온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야. 아 그럼 안장 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법은 있는 법이지. 뭔데 뭔데? 안장 씨는 하만에 급히 내려오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던 거야. 어 그럼 안장 씨는? 맞아. 주소지로는 아직 서울 사람인 거지. 아 다행이다. 그럼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장 씨는 고향사랑님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액의 돈을 기부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근데 기부는 어떻게 해? 고향사랑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 가입을 해. 그리고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어. 이때 하만을 선택하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기부를 할 수 없어. 아 그렇구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손쉬운 기부 방법이지. 아 정말 최고인데? 그런데 어느 날 뭔데 뭔데? 안장 씨의 집 앞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택배가 도착한 거야. 정체를 알 수 없는 택배? 잘못 온 거 아니야? 아니야. 함, 안, 장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 그럼 택배를 시켰던 거 아니야? 안장 씨는 택배를 시키지 않았어. 그렇다고 짐작되는 사람도 없었지. 안장 씨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없었거든. 야 너무 슬프다. 택배 하나 보낼지 친구가 없냐? 너 그럼 누가 보낸 거야? 그 택배의 정체는 바로 답례품이었어. 답례품? 아 고향사랑 이름에서 봤어. 그래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아주 쉽게 답례품 목록을 최초로 입수했어. 아, 근데 나 너무 가격스러워서 못 볼 것 같아. 그냥 봐 좀. 묻지도 않고 오케이,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하시지 마시고 골라 골라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하만의 답례품. 쌀부터 하만 수박, 아라옹시, 곶감의 수박,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한우까지 그뿐일까요? 하만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식당, 카페 이용부터 승마, 캠핑, 스카이사이클 등 많은 신나는 체험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모두 함께 골라보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야. 와, 답례품 진짜 알차다. 아, 나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다. 나 안창 씨가 너무 부러워. 오늘 고향을 너무나 사랑한 사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도 내 고향에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아, 나 고향에 살고 있는데 어떡하지? 고향을 떠나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 이 시간에는 정말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찾아올게.